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뭐 말 안 해도 아는 사실이겠지만 손성민 선수가 최근 포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6월 상무에서 전역한 손성민 선수는 곧바로 1군에 등록이 되더니 유강남의 백업 포수로 자주 나오며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도루 저지 부분에서 말이죠. 손성민을 상대로 올 시즌 4번의 도루 시도가 있었는데 손성민은 그 4명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손성민 선수는 예전보다 팔각도를 내려 3쿼터 같은 폼으로 낮고 강하며 정확한 송구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6월 25일에 보여준 도루 저지 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탑급인 송구속도와 팝타임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송구를 보여줬었죠. 원래도 어깨가 좋다는 평을 들었는데 팔각도를 내린 결정이 손성민을 이렇게 대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표본은 적지만 1군에서 80%의 도루 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2군에서 단 한 번도 40%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며 어깨로는 이미 리그 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에 이런 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에서 이런 재능은 감히 강민호 이후로 처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에 롯데는 무조건 손성빈을 주전 포수로 키워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유강남과 첫 해인데 무슨 주전 포수 이야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의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롯데는 강민호의 넥스트 플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가 강민호가 갑작스럽게 이적을 하자 긴 포수 암흑기를 맞이했었죠. 이와 똑같은 제2의 강민호 사태는 없어야 하며 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젊은 포수는 누가 뭐래도 손성빈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현재 주전 포수인 유강남과 FA 4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강남 역시 4년 후에 남을지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한 유강남이 튼튼한 포수로 유명하나 언제 부상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롯데는 이전 사태의 영감을 얻어 유강남의 이탈에 대비하여 손성민을 이 4년 안에 주전 포수급의 포수로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물론 올해 타격이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아직 20타석도 소화하지 않은 초 스몰 샘플일 뿐이고 21년 1군에서 역시 스몰 샘플이긴 하나 인상적인 타격 능력을 보여줬으며 무엇보다 작년 상무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준 데 이어 올해도 2군에서 계속 좋은 타격을 보이다가 이렇게 1군에 올라온 것이기에 계속해서 타격을 제공하면서 샘플이 많아진다면 손성빈은 타격에서도 기대치만큼의 결과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서 첫 장타를 기록하며 아직 뻗어나갈 날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타격 문제는 아직 걱정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고 싶네요. 타격은 이렇게 올라오길 기다려보기로 하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 팀을 이끌 주전 포수로 성장하기 위해선 1군 출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디 팀에서는 유강남에게 모든 경기 모든 이닝을 맡기기보다는 손성빈에게 조금이나 출장기를 분배해주며 유강남의 체력 안배와 손성빈의 경험 지적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손성빈은 주전포수로 성장하기 위해 1군 경험이 중요한 만큼 1군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게 다른 백업포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만큼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며 훌륭하게 성장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희망사항이 섞인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요. 부디 이 플랜이 제대로 발동하며 손성빈이 강민호보단 더 나은 롯데에 프랜차이즈 포수로 잘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손성빈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